안녕하세요. 오늘은 회안동 가가지고 공전을 좀 벌크로 좀 사봤고요. 5원짜리를 샀고 그리고 이제 케네디 하프 달러 나오기 이전에 일단 1948년도부터 그 발행되어 왔던 프랭클린 하프 달러를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. 예. 이렇게 보시면 실버 90%고요. 예, 1961년 요때 이제 소띠인 것 같습니다. 이때 태어나신 분이 1961년 프랭클린이 너무 좋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대신 이제 구매를 해봤고요. 연도별로 다 있었는데 프랭클린으로 딱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. 예, 여기 뭐 자유의 종 안 깨진 걸로 좀 구해달라고 하셨는데 예, 그 자유의 종은 거의 안 깨질 뻔 붙어가고 있습니다. 예, 오래돼서 은화라서 그런지 금관계 이제 저기 마모가 돼서 붙어져 가고 있는데 자유의 종은 원래 금이 가 있습니다. 예,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의 종이 좀 금이 가져 있는 것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예, 농담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요. 금이 안 간 건 갈아서 금이 저기 마모 시키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지문이 딱 묻어 있긴 한데 아마 바깥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홀더 처리할 때는 아마 깨끗했을 것 같고요. 요거는 프루프입니다. 프루프. 보시면 자막에 이렇게 이제 지문들이 좀 잔뜩 있는데 뭐 이거 홀더 할 때는 아마 지문이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. 일단 제가 요거는 좀 대신 구매해 드렸기 때문에 예, 요거는 이제 다시 그 주인한테 드리고 나서 주인께서 한번 어떻게 해서 까서 다시 한번 홀더하면 뭐 퍼펙트한 저기 1961년 저기 하프 달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예, 이런 거 하나 딱 깠을 때 속이 깨끗하면 득템하는 거죠. 예, 요거는 뭐 회현동 우리 앞에 쪽 가면 뭐 연도별로 다양하게 있는데. 아마 미사용이라기보다는 사용제들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. 1948년부터 1963년까지 발행된 리버티, 예, 저기, 그 프랭클린, 저기 하프달러입니다. 가끔 보면, 뭐, 저기, 미국 쪽 그 유튜브를 보면, 뭐, 이 리버티에가 뭐 두 번이 찍히고, 이제 뭐, 더블 스트라이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, 뭐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건 뭐 더블 스트라이크나 뭐 이렇게 두 번 찍히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. 프루프는 아마 더욱이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예. 자세하게 뭐 거의 보면은 이렇게 리버티 이런 것과 두 번 찍혔다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없는 것 같아서 예. 일반적인 벤자민 프랭클린 하프 달러입니다. 예, 예.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거 5주를 이제 뭉태기를 샀습니다. 예, 한 100개 정도를 샀는데 보면은 이제 1967년도가 하나 껴 있는데 좀 찌그러져 가지고 예. 뭐 67년도가 뭐 좀 더 비싸다고 하긴 하지만 그냥 100개를 그냥 몽창 샀습니다. 예. 이거랑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저기 뭐냐 그 미사용이지만 흑점이 다 일어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사용은 분명히 맞지만 이런 거는 이제 잘 회체하고 A급을 분류해서 이제 50개씩 판매하시고 나서 남은 저기 5원짜리 드립니다. 예. 뭐 연도는 다 71년도나 72년도 걸로 되어 있고요. 주어 상태는 원광이 살아 있지만 뭐 퍼펙트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시커멓게 먹은 거라서 예, 좀 뭐 좋지는 않지만 이 사용제보다는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뭐 그냥 전체 통으로 해서 다 한 1,000원씩 정도에 구매를 했고. 요거 이제 박희량님이 주신 그 세척제 이런 걸로 한번 조금씩 닦아 보니까
거의 뭐 중미급으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. 예. 뒤에 보게 되면 이 왼쪽 위는 좀 색깔이 이렇게 있지만, 뭐 미사용이라고 할순 없고, 준미사용으로 이렇게 되는, 그렇게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약간 먹었죠. 예. 저거까지는 다 지우개로 닦아내지 못해서, 요런 거는 뭐줄 세우기 하시는 분은 요런 거 준미로 줄 세우기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. 물론 좀더더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오른쪽 위까지 좀잘 어떻게 세척을 해서 바꾸면 될 듯합니다. 예, 그래서 저도 그냥 전체적으로 뭐다 통으로 이렇게 해서 뭐다 1,000원씩에 밑에 것도 다 똑같이 1,000원씩에 그냥 사용제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. 연도는 대부분 70년, 71년, 72년 이렇게 있습니다. 예. 뭐 요즘부터 하나씩 동전 다 5원짜리들 다 어디 동묘를 가도 다 1,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도 한번 모아봤고요. 어쨌든 좀더잘 닦을 수 있거나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오늘 마침 갔을 때 이거 5원짜리가 잔뜩 있어서 예, 구매를 했습니다. 예, 오늘 구독자분도 한 분이 풍물시장 2층에 갔다가 은화가 좀 없어서 저기 회현동 지하상가에서 은화가 좀 많이 있는 걸 보고 이제 또 구경을 했다고 하고요. 어쨌든 물건은 항상 뭐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수집할 때 손에 잡히면 사는 게 수집인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그 5원짜리 벌크 수집한 거랑 케네디 하프 달러 이전에 나왔던 은 90%의 그 벤자민 프랭클린 예, 하프 달러를 예,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오늘도 날씨도 무덥고 힘들고 하지만 예, 뭐 수집은 끝없이 이루어져야 하고요. 수집의 장점 돈이 남습니다. 예. 뭐 주식 코인들 뭐다 날라갔지만 이 수집하는 수집품은 남아 있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